지금 여기 좀 보시면 정말 우리 어머니는 저 벽을 보고 도깨비 상자라고 써요. 야, 넌 그 무슨 장사하러 다니냐? 이런 걸 왜 이렇게 갖고 다니냐?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애 이제 우리 교사 스타일하고 애들 스타일하고 많이 달라요. 그리고 교사들은 대체로 좀 차분한 내성적인 애들. 요즘 애들 외향적인 애들도 그런 애들하고 같이 섞여서 애들에게 성취감을 주려면 이 교사가 바뀌어야 되죠. 저런 도구를 주고 정말 제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건 뭐 음악화 수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사실은 이건 지랄리피케이션. 애들에게 지랄의 기회를 줘야지. 애들은 막 45분 동안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지겨운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갈등이 벌어지면 벌점 푹푹푹푹 그러면 애들은 미쳐버린다. 그래서 수업은 저는 수업이 애들이 다 나름 끼가 있거든요. 저기 이제 제가 드럼까지 얻어놨어요. 드럼이 있으면 좋겠다. 이제 제가 미니 드럼 이거를 애들이 껌질락거리고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 펜비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펜비트라고 아예 이런 도구들을 방학 때 사가지고 가서 사왔습니다. 이제 학부모 제가 학부모 교육도 하니까 거기 방에 올렸더니 아 선생님 제가 드럼 있는데 드릴까요? 이런 거야. 아 학부모가요? 네 학부모 강사 강동 지역에 드럼 강사였습니다. 음악 학원 강사였는데 몸이 다치셨어. 그래서 드럼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. 아 저렇게 기증 받은 거예요? 네 저 기증 받은 거예요. 아직 그지 또 뭐 저기 키보드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애들 마음껏 연기에 끼가 있는 애는 연기고 랩을 하고 싶은 애는 랩을 하고 댄스를 하고 싶은 댄스를 하고 이 공간이 이 공간 자체가 애들 삶 체험 삶의 현장이 돼야 된다. 그래서 수업이 저는 그렇게 보여요. 그